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 가족 탈북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빠는 아우지 탄광에 추방돼가지고 30년을 석탄을 캤어요. 예, 그 배경은 저희 친할아버지가 정치범으로 잡혀서 그 북한에서 처형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할머니랑 할머니랑 이 아우지 탄광에서 살면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저희 사남매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아빠는 어려서부터 저희를 데리고 언젠가는 남한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기다렸었나 봐요. 근데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이 식량난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부터 저희 집은 다르게 저희 아빠가 항상 김일성 욕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도 막 아빠랑 하는 대화가 아빠 언젠가는 김일성이 죽겠지? 뭐 김일성이 죽으면 통일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이런 대화를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는 북한에 있는 집에서는 나눌 수 없는 그런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죽었을 때그 김일성 동상에 한 시간 정도 걸어가가지고 막그 설날에 꽃을 드리고 와야 되는데 저희 아빠가 그런 거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엄마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보이지더니 당신 왔나 안 왔나 보고 야 잡혀갈 수 있다. 가가지고 빨리 꽃 드리고 오라 이러면 아빠가 새벽에 아 그놈의 김일성은 죽어서까지도 나를 괴롭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저거 다른 사람들이 듣고 우리 집안 싹 그냥 잡혀가게 한다고 막 이러면서 아빠랑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듣고 자라니까 아빠가 탈북을 하자고 해도 저희는 뭐 그렇게 반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결국 97년도에 아빠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탈북하다가 만약에 잡혀서 죽거나 그냥 똑같아 탈북하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탈북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97년 2월에 2월 25일 날 밤에 탈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 전에 사전 조사를 다한 거예요. 거기 두만강 경비대 군인이랑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언제 몇 시에 교대하면서 비는 시간을 알아낸 거예요. 아침에 그냥 평상시 그대로 저희가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아빠가. 그때 잠시 저도 뭐 학교 잠깐 다녔었거든요. 근데 갈때 아빠가 그랬어요.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빠는 그냥 두고 떠날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학교에 가가지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무섭지만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빠가 집 문을 닫더니 이렇게 대못을 탁탁탁 박는 거예요. 이제 떠날 준비. 그래서 저희 가족이 여섯 식구잖아요. 세명세 명씩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한 팀은 이쪽 길로 가고 한 팀은 반대로 가가지고 저기 이렇게 마을이 끝나는 동네에서 만나 그 학송역 그쪽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학송역 그쪽에서 만나서 하여평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두만강 쪽으로 가는 길로 저희가 갔죠. 가가지고 저녁 한 5시에 출발했을 거예요. 가가지고 막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군인들 만나면 대부분 너희 어디 가냐고 온 가족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배낭에 메고 먹을 거 구하러 간다고. 그리고 제가 고기 장사할 때 그쪽 동네에 아는 분이 있는데 청갑이라고 그 남자분이 이렇게 경비대랑 되게 친하고 막 이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청갑이네 집에 들렀다가 어디 이렇게 식량 구하러 우리는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비대가 아, 청갑이 형! 이러면서 저희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인을 두번 만났는데 저희가 빵이랑 담배를 주면서 너무 넘어가가지고 아빠가 그 두만강 넘자고 하잖아요. 그 코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산 밑에서 10분 전 11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10시 50분에 이렇게 교대하면서 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무서우니까 아빠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족 싹 그냥 잡혀서 죽게 만든다고 무서우니까 막 가면서 투덜투덜대고 그리고 언니도 꼭 가야 되냐고 하고 저도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남동생은 말없이 꼿꼿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남동생한테 야 너는 왜 그렇게 말없이 이렇게 오냐 하니까 지금 누나들이 그렇게 아빠한테 안 가겠다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빠가 뭐 다시 돌아서는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저희 남동생이 뒤따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만강 넘기로 한그 지점에서 숨어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그랬죠. 아빠, 어떻게 사회주의를 모르고 갈수 있습니까? 우리 죽더라도 사회주의 지킵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여동생이, 아빠, 어떻게 장군님을 배신하고 갈수 있어요? 나 장군님 초상화 가져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 뭐야, 집안에서 교육은 받았지만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 이때부터 체내 교육을 받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해도 니네는 지금 못 알아듣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자 하고 10시 50분에 아빠가 가자 하고 일어섰어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 무서워가지고. 근데 저희 엄마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빠가 내려가가지고 도망가고 건너는 거예요. 나중에 아빠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가 탁 일어나더니 나는 아빠 없이 못 산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남매랑 엄마랑 우르르 내려갔죠. 그래서 강둑에 내려가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고향 땅이니까 절하고 가자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또 열심히 이렇게 절을 했죠. 절을 하고 일어났는데 엄마랑 언니랑 그 여동생 남동생 이네 명은 이렇게 그냥 인사서 이렇게 인사만 하고 저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도망가고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절하고 일어나서 엄마야 하고 막 달려갔죠. 달려가가지고 두만강을 건넜어요. 예. 네. 아까 진짜 저희는 하늘이 도왔는 게 그때 이렇게 달이 이렇게 하얗게 떴거든요. 근데 달이 잠시 이렇게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중국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서니까 이렇게 달빛이 다시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만강을 무사히 넘어가지고 이렇게 무작정 걷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길 옆에 돌이 있는데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작아지는 곳을 향해서 걸으면 시내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다가 한 새벽 2시쯤 다 지쳐가지고 산속에서 모여 앉아 불을 피우고 비닐을 덮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 배낭에 막 이렇게 쇠붙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넘어오려고 그러니까 저희를 설득할 때 아빠가 중국에 친척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중국에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대요.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을 짓고 살 생각이라고.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 너무 절망스러웠죠. 근데 뭐, 어떡해요. 이왕 넘어왔는데. 그래서 새벽 한 5시, 6시까지 있는데, 2월이니까 너무 춥잖아요, 거기는. 이러다가 얼어 죽을 것 같다. 일어나서 걷자 해가지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길을 따라. 그래서 이렇게 또두 팀으로 나눠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이렇게 걷기 시작했는데, 한 아침 일찍이었어요. 이렇게. 차가 지프차가 한대 지나가다가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그 기사분이 조선족 분이셨는데 내리셔가지고 조선에서 왔습니까?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차에 타신 분들 보고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그 지프차가 뒤에 트럭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그 훈춘이라는 시내로 이렇게 나르는 택시기사 아저씨였어요. 그러더니 거기에 차에 탔던 사람들 보고 내리라고 다음 차 타라고 하고 저희를 태우고 기사 아저씨가 집으로 가신 거예요. 갔는데, 와, 이만한 유리창이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방은 한 칸이고 부엌 이렇게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그런 집을 봤어요. 근데 이런 통유리가 있는데 깨진 거예요. 근데도 멋있는 거예요. 북한에는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큰 통유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앉았더니 기사 아저씨가 밖에 나와가지고 사모님이랑 빵이랑 뭐뭐도 막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예. 네. 아니 빵이 하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두부인 줄 알고 거기다 간장을 부었는데 막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빵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바나나도 처음 보고 수박을 사왔는데 저희는 호박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분들이 저희를 막 이렇게 점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친척이랑, 친구분들한테, 조선에서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 집 왔다 하고 얘기했나 봐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거기서 점심 먹고, 저녁에, 일단 찢어졌어요. 엄마, 아빠랑, 나랑 이렇게 찢어졌어요. 왜냐면 이렇게 여섯 가족이 모여있으면 잡혀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여동생이랑 남동생이랑 어떤 한 집에 갔고, 저랑 언니랑 잠깐 어느 시골로 갔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집에 갔는데, 이북에서 넘어오니까 막 그냥 새까맣고, 제가 키가 그때 154? 그 정도 됐는데, 새까맣고 그냥 머리도 부시시하니까 가자마자 뜨거운 물을 데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머리를 감는데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막 주고 나는 또딴 거를로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지요. 언니는 뭐냐고 하니까 저건 산풀이에요. 내가 머리 감은 거는 퐁퐁이라는 거예요. 퐁퐁이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왜 퐁퐁 해주냐고 그랬어요. 왜 언니는 저렇게 향기 나고 좋은 걸라고 나는 퐁퐁이냐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언니는 예쁘다고 샴푸로 머리를 감겨주고 저는 못생겼다고 퐁퐁으로 머리를 감겨준 거예요. 아니 내 머리가 무슨 국그릇도 아니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언니는 그때 막 한창 이렇게 막뭐 사춘기라 멋부리고 이럴 때여서 좀 가꿨는데 저는 막 새까맣고 머리도 짧고 이러니까 조선족 아주머님이 저는 못생겼다고 그러면 퐁퐁으로 머리도 감기고 막 샤워도 시키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 너무 서러워서 그때부터 차별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차별할 줄 몰랐어요. 아무튼 저는 퐁퐁으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했어요. 하고 그 집에 있는데 김일성이 항상 그랬거든요. 백성들한테 흰쌀밥에 고깃국에 기아집에 살게 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거든요. 어머, 그집 갔는데 개가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뺏었어요. 그랬더니 우렁거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옆에 봤더니 닭들이 막 옥수수를 먹는 거예요. 내가 이 옥수수만 많았어도 내가 탈북은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김일성이 소원이 옆나라 개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속아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있다가 좋으신 조선족 분들이 그 도움으로 그 아파트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언니 동생 다 이렇게 6시간 모이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는 막 바나나도 처음 봤고 막 이렇게 수박도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바나나는 처음에 노란 가지인 줄 알았어요. 수박은 호박인 줄 알고 막 삶아 먹자고 잘랐는데 막 아니 수박이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그리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변기가 있잖아요. 변기를 처음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남동생이 이건 뭘까? 이렇게 물어봤어. 어머, 이거 세수하는가 보다. 이러면서 우리가 물을 내려주고, 남동생이 변기에서 막 세수하고 있었어. 누나, 물좀더 내려갈까? 어? 더 이상 안 나오네. 막 이러면서. 진짜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세뇌를 당하고, 넘어올 때 사회주의 어떻게 배신하냐.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가져가자. 막 그랬었잖아요. 넘어와서 딱 일주일도 한 3일 되니까, 야,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우리를 속았다고. 아까 거짓은 오래 못 가요. 금방 바뀌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봉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물안의 개구리여가지고 이게 붕괴가 안 되는 거지, 개방하면 바로 무너져요. 누가 김정일, 김정우를 좋아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중국에서 좋으신 조선족 분들이 도움으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에 저희 큰아빠가 살았거든요. 제일 교포신데 거기에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큰아빠가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저에게 돈을 좀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고 저희가 중국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저희가 중국에서 4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이런 식당에 가서 일을 했는데 돈도 못 받고 막 이러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 어딜 가게 됐냐면요.
장춘에 그 한인교회 도움으로 저희가 살게 됐는데, 그때도 여섯 식구다 보니까 이렇게 찢어지게 됐어요. 뭐 동생은 연길 뭐 학교로 가고, 언니는 그때 남자친구 따라서 저기 중국 광주로 가고, 여동생은 뭐 한국 교회 목사님이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고 엄마 아빠는 뭐 조선족 분들과 성경 공부했는데 제가 남았잖아요. 아무도 나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어떡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됐냐면요, 제가 조선족도 없고 한족들만 사는 그런 동네에 중국 목사님 댁에 가요. 안녕광 시골 목사님 댁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갔는데 제가 그 못생겨서 간게 오히려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한국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어를 하게 되잖아요. 3개월이 되니까 중국어를 진짜 뭐 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개월 되니까 중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도 그냥 중국에 같은 거예요. 아까 거기 있는 목사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는 언어에 타고났다. 어떻게 이렇게 6개월 만에 중국어를 이렇게 잘할 수가 있냐. 그냥 너는 중국에 같아. 이렇게.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게 됐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 계속 성경 공부만 하고 있으면 미래가 없다. 우리가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 쪽으로 갔죠. 가서 엄마 아빠가 일단 그 연길에 있는 남동생을 데리고 오래서 제가 기차를 타고 가서 남동생 데리고 오고, 금이도, 그러니까 여동생도 모이고, 언니도 연락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여섯 식구가 모였잖아요. 제가 중국어를 하니까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단독으로 다른 사람들 도움 없이 이렇게 살 길을 찾아 이제 떠나기로 장춘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심양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보면서 우리 가족이 어디 가서 살까 이렇게 사전 조사를 했는데 그때 무섭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왠지 잡히면 북송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단독으로 움직이자 해가지고 장춘에서 뭐 심양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가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갔냐면요. 그 북경 대사관에 갔어요. 북경 대사관에 갔는데 북경 한국 대사관에 갔어요. 가가지고 저희 한국으로 좀 보내달라 했더니 이렇게 뭐 해줄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우선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서 보내줄 수 도와줄 수가 없다는데 거기 오래 있으면 또 북한 그런 사람들한테 잡힐 것 같아서 나와가지고 그냥 총처 없이 걷다가 어디로 갔냐면요. 중국 청도로 갔어요. 청도 가가지고 또 한국 영사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희를 좀 살려달라, 한국으로 보내달라 했더니 거기서도 똑같이 뭐 도와줄 수 없다, 뭐 나가달라 그러더라고요. 뭐 저희가 정보 가치도 없고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시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이랑 제일 가까운 거 중국 위해로 가자 했어요. 그래서 위해로 가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월세집 잡고 그리고 한국 교회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 우리 이렇게 탈북자다 얘기했더니 그 한인교회에서 천불을 줬어요. 그래서 천불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도 중국어를 하니까 그 위에 있는 한국 그 사장님이 내신 투다리라는 그 호프집에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부모님 생활비 되고 또 거기 있으면서 유일하게 탈북자가 아마 학교를 다닌 거는 우리 남동생밖에 없을 거예요. 남동생이 그 또래들하고 방학일 때그 중국 친구들하고 또래하고 놀다가 그 중국은 애들이 막 이렇게 학교 기숙사에 다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학교가 시작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이 이렇게 혼자 외롭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얘기했죠. 남동생이 외로워한다. 내가 여기 중국 친구들하고 되게 부탁해가지고 남동생을 학교 보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는 학교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엄마는 막 말리는 거예요. 탈북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학교냐고. 근데 동생은 그때 한 12살?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아니다. 그래도 사람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 한족들 그 중국인들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남동생을 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남동생은 학교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이랑 저랑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동생 학비를 대준 거예요. 근데 중국은 막 이렇게 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호적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학비만 내면 돼요. 뭐 호적은 없는데 공부 좀 시켜달라 하면 뭐 이렇게 흔히 오케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은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게 됐고 저희는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돈을 생활비를 댔죠. 여동생이랑 제가. 그렇게 사는데 엄마 아빠도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치 않으니까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계속 한국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본에 있는 큰아빠가 또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가 배를 산 거예요. 고깃배를. 배를 사가지고 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99년도예요. 겨울이었는데. 그 배를 사가지고 아침에 그 배에 올라탔죠. 탔는데, 뭐, 가기 전부터 뭐, 모터에 뭐가 걸려가지고, 늦게 출발했어요. 늦게 출발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루가 지났거든요. 하루가 지났는데, 그 배가 그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퍼내는 그 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배 밑에 물이 차는 걸 이렇게 퍼내야 되는데, 저랑 언니랑 퍼내고 아빠도 퍼내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멀미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퍼내는데 저희가 퍼내는 것보다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결국 배가 가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때 저는 진짜 제 체력의 바닥까지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쓰러졌죠. 하늘을 봤는데, 아, 이젠 죽었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고깃배들한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하면서 그냥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체력이 바닥이 되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었죠. 그러면서 별을 보면서, 아, 이렇게 죽는구나. 아빠도 엄마도 그냥 자포자기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배에 디젤 기름을 실었는데 그 배가 이렇게 뒤로 가라앉으면서 그 기름이 이렇게 엎어지는데 그 피해야 되잖아요. 피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 기름통이 이렇게 엎어지는데 피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이 배머리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그 배머리를 잡더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원하는데 저는 그때 그냥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 아무도 우리 소리를 듣지 않아. 그만해. 그냥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해. 아무도 너의 그 소리는 듣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죽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진짜 기적처럼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데 중국 큰 고깃배가 오더니 막 저희를 건져내 구물로 막 건져 막 구물 던져가지고 막 저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그물을 잡을 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잡을 힘도 없는 거예요. 겨우 막 이렇게 매달려가가지고 겨우 그 배로 다 옮겨갔거든요. 옮겨가고 나서 한 시간 만에 배가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만 늦었어도 저희 가족은 그냥 바다에 다 빠져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적처럼 저희가 살아났죠. 그리고 저희가 애원했죠. 우리를 좀 한국까지 데려다 달라 하고 그 고깃배에 애원했는데 이 고깃배는 그 중국 대련으로 들어가는 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배를 타고 중국 대련 부두에 도착했더니 이미 연락을 해가지고 중국 공안이 딱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두에 이미 그냥 경찰이 나와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정말 잘 도망쳤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배 옆으로 내려가가지고 딱 이렇게 도망갔거든요. 도망가가지고 딱 봤는데 엄마, 아빠, 언니, 뭐, 온 가족이 잡힌 거예요. 그때 멀리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지금 헤어지면 영영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중국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에 도망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로 걸어갔죠. 그래서 경찰이 누구냐고 묻길래, 아, 나도 이 가족이라고. 했더니 아 그럼 차에 타라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차에 잡혀서 그러니까 이송하게 됐죠. 네. 타가지고 저희가 어딜 갔냐면요.
대략 뭐 감옥 같은 데를 갔어요. 가가지고 저희를 딱 이렇게 그뭐 사무실 같은 데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앉았죠. 근데 그분들이 딱 저희를 보더니 저희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 바로 알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일단 중국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조선족 분들하고 친하면서 어떤 그 조선족 아줌마가 자기 그 신분증 새로 발급받았다면서 낡은 신분증을 저한테 줬어요.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걸 엄마한테 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중국의 시스템 뭐 컴퓨터를 해가지고 바로 뭐이 사람이 뜨거나 그런 자체가 없었어요. 뭐 전화로 해서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여기저기 막 흩어져가지고 돈 벌러 나가니까 그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분들이 안다는 거 알면서도 그 조선족 아줌마 신분증은 우리 엄마라고 이렇게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경찰 이렇게 거기서 제일 높은 경찰이라 보더니 그래, 너희 엄마는 조선족이야. 그러면서 땡땡땡 신분증에 이름을 대면서 너희는 조선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가족을 감옥 방한 칸에 넣었는데 거기는 뱃집으로 만든 그 매트리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 안에 이렇게 볏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돼지처럼 볏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추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주는데 노란 빵, 옥수수 빵에 죽을 줬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안 먹었죠.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고. 그러고 그 옥수수 빵이 너무 고소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 옥수수의 고소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풍족하면 행복을 못 느끼듯이 그렇게 잡혔는데, 한달 동안 양치를 못 해봤어요. 그리고 뭐 샤워는 둘째 가라 하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두드려서 문을 열어줘야 화장실을 갈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잡히고 이튿날 됐는데 저희 아빠 나오라고 하더니 저희 아빠 보고 나와서 돈을 구해오라. 돈을 구해오면 너희 가족 놔주겠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가족을 지금 북한에 이송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까 좀 입막음 해야 되니까 돈을 구해서 오라. 그러면 놔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남매랑 엄마만 감옥에 있고 아빠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을 볼모로 나가서 돈을 구해오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뭐 한인교회도 가고 조선족 교회도 가고 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아빠가 막 이렇게 옷 이런 데막 이렇게 돈을 숨겼거든요. 그래서 이거 돈이라고 이렇게 줬더니 온몸을 다 수색해가지고 돈을 다 빼내더라고요. 빼내더니 저에게 200원을 주면서 한달 만에 나가라고, 그리고 멀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그 200원 가지고 저희 가족이 다시 위해로 갔죠. 위해로 가가지고 다시 또 일자리 구해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도 저희가 신분이 보장 안 되니까 한국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을 하는 데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숙소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전화와가지고, 그땐 삐삐였어요. 삐삐였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번 달에는 생활비를 좀 일찍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니까, 쓸 데가 있대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그 거류증이라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 이렇게 이동하면 그 파출소 가서 이렇게 신고한단 말이에요. 저희 여기에 왔다, 여기 살게 해달라 해가지고 몇 달, 어디에 산다, 이렇게 거류증이 나오거든요. 북한 사람들 이렇게 한 14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 빼고 14명 정도 되는데, 거류증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사실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엄마 신분증도 갖다 줬잖아요. 근데 아빠랑 언니랑의 거래증을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시스템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딱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영강 앞에 그 주민번호가 뭐 23이면 23, 그리고 동네 뭐 촌이든 뭐 촌에 뭐 숫자가 있더라. 그러면 4. 그리고 그 옆에 뭐 생년월일. 그리고 남자면 뭐 1, 여자면 2, 뭐 이렇게 그 룰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룰을 안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아빠 주민번호를 만들어 가가지고 거류증을 만들어주고 엄마 거류증 만들어주고 제 거도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북한 사람 한 14명 정도 해줄 수 있냐고 얘기하길래 좀 느낌이 그랬지만 그래도 거류증이 있으면, 신분증이 없어도 거류증이 있으면 위험하지 않거든요. 경찰이 와가지고 너뭐 신분증이나 거류증 내놔 하면, 신분증은 지금 잃어버렸고 거류증하고 내버리면 그냥 맞으면 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14명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한자로 쓰고
그리고 생년월일 받아가지고 주민번호를 만들었어요. 뭐 길림성에서 온 사람, 뭐 아니면 흥령한계에서 온 사람 이래가 쫙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경찰이랑 좀 친했었거든요. 그 담배 한 보루를 사가지고 주면서, 아, 내 친구들이 왔는데 언어를 잘 못한다, 조선족이어서, 그래서 거래증 좀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14명을 만들어서 줬죠, 그분들. 예, 지금 그분들은 다 한국에 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돈도 드리고 한 며칠 후에 느낌이 이상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집안에 가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키우던 그 강아지에 사료를 이만큼 넣고 쪽지 하나 있는 거예요. 봤더니, 아, 돈이 모자라서 너를 두고 간다. 엄마 아빠는 태국까지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한국 가서 정착금 받으면 너 데리러 올게.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쪽지를 써놓고 간 거예요. 근데 예상은 했지만 그걸 보는 순간, 아, 살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진짜 제가 용돈을 뭐 생활비를 드리고 막 그 부모님을 도와도 그런 부모님이 옆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제 마음이 제 그 정신력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한 3일 동안 계속 술만 마셨어요. 그러다가 쓰러졌거든요. 쓰러졌는데 그 친구가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저희 집에 찾아왔다가 저 막 끌고 가가지고, 그 중국에는 개인집에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링겔 놔주거든요. 링겔 맞춰가지고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편지에 쓴 조선족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했더니, 너 그러지 않아도 기다렸다면서 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그때는 일도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숨 쉬는 자체가 아픈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아침도 해주고 나갈 때는 점심 뭐 어디 밥솥에 뭐뭐 있으니까 이거 뭐 먹어라 이렇게 쪽지를 써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그 집사님 댁에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키며 있었는데 한 12주 지났나 그때 삐삐가 울리는 거에 봤더니 멀리서 온 번호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아, 이건 엄마 아빠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전화를 했죠. 했더니 진짜 아빠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하는데 그 탈북자분들 뭐 단체로 한 20몇 명이 중국에서 미얀마 국경을 넘다가 다 잡혔대요. 경찰서에 잡혔는데 돈만 이렇게 뺏고 다 놔줬대요. 그래서 다 나왔는데 뭐 또 그때 사연이 많더라고요. 나왔는데 그 남자분들이랑 좀 건강하신 분들은 다시 넘어서 간다고 갔대요. 예, 가고 우리 가족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뭐 동생 있고 남동생 있고 엄마는 차 사고 그때 나가지고 잘 걷지 못했거든요. 그 아빠 그리고 그 임신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그 여자 한 명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이렇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빨리 구해달라. 그러면서 돈을 빨리 구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긴 했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인교회 찾아갔는데 한인교회에서도 넉넉치 않으니까 많이 못 도와주시고 중국도 5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로는 모자란데 하고 또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그때 컴퓨터 그 기술 학원에서 컴퓨터를 가르친 그 조선족 여자 선생님을 잠깐 만났어요. 인사하려고 저 이제 갑니다 했더니 그분이 너 지금 만 18살인데 갈 수 있겠냐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나 딱 샀거든요. 아, 저는 뭐든지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가겠다 하니까 그 중국에서 한 달 월급이 그때 뭐 500원 막 뭐 많이 받았자 700원이었어요. 근데 1,000원을 내놓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 깜짝 놀랐어요. 전 너무 그때 진짜 뭐라 말할 수 없어. 아, 나라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명품을 못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아직 제 주변에 진짜 갚아야 되실 분들, 도와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감사히 받아가지고 떠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쌀을 씻어가지고 막 다 볶고 이러면서 준비해가지고 언니한테 찾아갔죠. 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언니야, 가자! 이랬죠. 했더니 언니가 싫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처음에는. 언니가 그 커피숍에서 일했는데 그 언니가 막 쫓겨다니고 배 타고 배가 가라고 감옥살이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고생이.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고생이 힘들고 이래도, 어? 우리는 가야 된다. 일어나라. 이랬어. 언니하고 막 이간나 저간나 막 싸운 거예요. 정신없는 간나 막 이러면서. 제가 또한 성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너 올테면 여기 꼭 있으라고. 너안 오면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가게 할 거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니까 언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만큼 나온 거예요. 가기 싫어서. 근데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자기 뭐 한국 가서 만약 가서 가면 연락하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 근데 가기 싫으니까 언니가 막 이만한 인형을 안고 나오고 막, 아우, 너무 힘들어. 택시 타고 가는데 일부러 기차 시간 그좀 이렇게 늦게 하려고 택시타가 신발을 밖에 던져가지고 신발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차를 세우고 가가지고 신발 주워오고 결국 기차역에 갔는데 기차가 떠났어요.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다시 언니를 데리고 고속버스 거기로 갔거든요. 갔더니 버스 떠났다는 거예요. 언제 떠났냐? 금방 떠났다는 거예요. 언니는 좋아하더라고요. 난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하고 택시를 탔죠. 내가 너한테 택시비 두배줄 테니까 고속으로 달리라고 했어. 빨리 달리라고. 그래서 그 택시가 팍 달리는데 이 버스가 어떤 버스냐면요. 그 시내에 있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이주하는, 다른 시내로 이주하는 그런 그 침대 버스였어요. 그 버스가 가다가는 태우고, 가다가는 태우고, 이렇게 시내에서 그리고 고속도로 들어서면 쫙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탔거든요. 탔는데, 언니 인형 이만한 거두개 안고, 저는 막 배낭에 쌀그 볶은 거 있잖아요. 산속에서 먹을 거. 그거 막 이렇게 비상식량 메고 올라갔는데, 언니 이만한 인형 안고 막 올라갔어요. 갔는데, 언니가 그쌀 볶은 거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 먹으면 분명 배가 아플 텐데, 그게 쌀을 이렇게 볶은 거잖아요. 그거 먹고 물 마시면 배 안에서 이렇게 밥이 될 텐데. 제가 먹지 마라고 막 싸웠어요. 막 뺏으면서. 그랬더니, 또 훔쳐서 먹는 거예요. 훔쳐서 먹더니 갑자기 물이 먹고 싶으니까 우리가 있던 물다 마시고 그 기사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그 녹차 그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걸 막 마시니까 기사 아저씨가 내거 남기라고 막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좀 가다가 언니가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뭐배 안에서 그 쌀이 밥이 이게 불어났으니까 차를 세우라고. 고속도로 가다가 차 샜어요. 그리고 언니가 그뭐 어디 화장실도 없잖아요. 저기 가가지고 막 큰일 본다고 하니까 남자들 다막 내다보려고 하고 어디 있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아픈데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빨리 와. 그러니까 이건 나야 배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이러는데 한참 기다려 안 오니까. 뭐, 노동자분들이 그냥 가자고, 빨리 버리고 가자고 하는데, 저는 막, 버스 그문 잡고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언니 보고, 이건 나야, 빨리 와!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와, 언니를 데리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기차역에 가가지고, 중간, 그 충칭이라는 기차역에 가가지고, 언니랑 내렸어요. 그리고 언니 보고, 짐좀잘 봐라. 내가 기차표 끊어 올게 하고, 기차표 끊으러 갔죠. 갔는데 언니가 인형 두개 안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날좀 보소 날좀 보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제 비상식량 가방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또 언니가 너무 미워서 막 언니랑 싸웠죠. 그래가지고 기차표를 사가지고 기차에 탔죠. 탔는데 너무 먹는 거예요. 좀 속을 비워라. 진짜 배 타려면 큰일 난다 하는데 그냥 막 저는 언니가 왜 그렇게 먹는지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막 먹더니 갑자기 또 기차에서 막 열이 난다고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언니가 미워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가서 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다가 와봤더니 돌아다니면서 약을 또 구걸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내려서 엄마 아빠가 그 옛날에 전화했잖아요. 거기에 전화를 했죠. 했더니 거기가 그 이렇게 좀싼 모텔이더라고요. 아, 엄마 아빠가 며칠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일단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거기에 가서 자기로 했어요. 거기 가서 씻고 잤죠. 잤는데 그 다음 날 아침 아빠의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금영아! 막 이러면서 저희 아빠는 저만 불러요. 금영아!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가 일어났더니 아빠가 그 공동 화장실에 가면 중국은 이렇게 돈을 내는데 여기 모텔 여기는 공짜니까 엄마가 그냥 돈 내고 그 얼마 안 하니까 보라고 하는데도 끝내 여기로 걸어오셨는데 저희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중국어를 하니까 이제 미얀마 국경을 넘자 하고 여기를 넘자 하고 갔어요. 그 지점으로 갔는데
큰 강이 있는데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서 참대나무 모아다가 옷을 찢어서 뗏목을 만들고 있었는데 경비대에 잡혔어요. 경비대가 저희를 보더니 총을 딱 겨누더니 총을 빵! 하늘에 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여동생이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얘는 뭐 바다에서도 빠졌다 살아나고 감옥에도 갔다가 또 미얀마, 중국에서 미얀마 국경 넘다가 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이게 눈이 풀어지면서 죽여라! 하며 막 총구에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며 이러고 일어서니까 아빠가 금이야!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 내 동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동생이 그 절망스러운 모습 얼마나 지쳤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생이 난 이제 살고 싶지 않아! 막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막 울면서 금이야! 금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빠의 인내심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잡혔는데 또 제가 중국어를 하니까 막 얘기를 했죠. 아, 우린 여기 와가지고 저쪽 동네에 그냥 아, 관광 가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냥 풀려났죠. 풀려나가지고 아빠하고 얘기했죠. 아빠 이번에는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중국이고 미얀마잖아요. 미얀마 국경을 그 중국 국경 넘으면 여기 이렇게 관광도시 있어요. 거기 가려면 그 증명서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 증명서를 가지고 우리 합법적으로 넘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죠. 경찰서에 갈 때 담배 한 보루를 사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주민번호 그냥 이렇게 알려주면서 아 우리 건너편에 관광 가고 싶은데 증명서 좀 해달라 했는데 그 경찰이 그 동북 말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도 동북에서 왔다 이렇게 친한 척하면서 담배를 쳤죠. 그랬더니 경찰이 그 증명서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가족 모두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아빠 하고 찾았는데 아빠가 또 없어졌네. 아빠 아빠 했더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집으로 갔더니 집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아빠 엄마 하고 불렀죠. 한참 있다 나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아빠가 아빠 어떻게 된 일이니까 아, 아무리 생각해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우리 둘 다 잡히면 엄마랑 저 동 애들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빠가 먼저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피신해가지고 제가 진짜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기다렸던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국경을 넘기로 해서 그쪽으로 갔죠. 갔는데 엄마 아빠 갑자기 막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경찰에 잡혔잖아요. 미얀마 국경 넘다가 그 경찰들이 앞에서 그 증명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입바꿔해가지고 그 모텔 잡은 데 가가 있었죠.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이 진짜 이 산 하나만 넘으면 미얀마인데 어떡할까 하다가 엄마 아빠 보고 여기 있으라고 하고 제가 그 막 길거리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오토바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짐을 날라주면 돈을 벌더라고요. 막 3원 뭐 5원 이렇게 받으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남자를 불렀지. 우리 저기 건너 관광지까지 좀 국경 넘겨달라. 내가 한 사람당 50불씩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죠. 갑자기 친구 한 6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6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친구들한테 한 뭐 30불씩 준다고 지가 20불씩 더 갖고 지 몫은 챙기고 20불씩 더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돈 반만 줬어요. 반 주고 한 명씩 탔죠. 동생 두 명은 오토바이 한 대 타고 타가지고 자 메스에 출발하자 뭐 해서 한 어두워지기 전에 떠났죠. 근데 참 거기에 사는 토박이들이라 길을 잘하는 거예요. 쌩쌩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마 아빠가 막 산을 넘으면서 잡혀서 경찰에 잡히고 또 우리가 뗏목 만들어가지고 강을 건너다가 또 잡히고 막 총구 앞에 서야 했고 이랬잖아요. 오토바이로 그냥 진짜 한 15분 만에 넘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미얀마 국경으로 넘은 거예요. 그때 저는 아 이제 미얀마에 잡혀도 북송될 위기는 없겠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가 도착하고 돈을 주고 빠이 했죠. 그리고 걷다가 그 관광지에서 또 벗어나는 초소 하나가 또 있어요. 첫 번째 초소가 거기는 미얀마 초소거든요. 일단 중국 국경을 넘었으니까 저희는 안심이 됐죠. 그래서 산속에서 좀 숨어있다가 낮이니까 숨어있다가 이제 밤에 넘으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초소에 차단봉 입고 이렇게 경비를 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새벽 한 2시쯤? 예, 그 초소를 넘으려고 가고 있는데 아빠랑 남동생이 먼저 가고 제가 뒤에 서고 그 뒤에 엄마, 언니, 여동생, 뭐 그 임신한 아줌마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가다가 그 초소를 넘으려고 하는데 아빠랑 남동생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 후레시불에 딱 걸린 거예요. 후레시빛으로 누구야? 하고 딱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때 생각했죠. 아빠랑 남동생이 잡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한 5m 정도 뒤떨어져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후레스 불빛이 저한테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제가 그냥 그 후레스 불빛 보면서 한국말로 아빠 뭐해요 도망가지 않고 이랬어요. 진짜 순식간에 아빠랑 남동생은 그 도망간 거예요. 왜냐면 가로등이 없으니까 칠흑같이 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후레스 불빛이 그렇게 하나고 나 밖에는 다 까만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남동생 다 없어지고 전 잡혔죠. 잡혔는데 다행히도 경비대가 두 명인데 한 명이 중국어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었죠. 너는 한 달에 얼마 받니 군인? 아까 5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150원 줄게. 나 좀 넘겨달라고. 우리 나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래도 너무 화려해요 저거. 아 근데 엄마 아빠가 없잖아. 안 된다. 내 엄마 아빠 같이 넘어가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데리러 가자 하고 엄마 아빠 계속 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날이 이렇게 밝기 시작했어요. 날이 밝기 시작할 때 제가 너무 속상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빠 엄마 이 사람 나 잡은 게 아니고 도와준대 제발 나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강 건너에서 오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났죠. 일단 날이 밝았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저희를 다시 산속으로 숨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에 숨어있다가 밤에 군인이 저희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자기 뭐 손목시계도 주고 삐삐도 주고 그렇게 주고 우리는 경비처서를 넘었죠. 넘었는데 그 군인이 그랬어요. 잡히더라도 자기가 넘겨줬던 말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하고 넘어서 다시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다시 또 군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숨었어요. 길 옆에 숨었는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졸린 거예요. 왜냐면 낮에도 어떻게 넘을까 밤에도 어떻게 할까 항상 제가 그걸 짜야 되니까 어린 나이에 이게 신경을 너무 쓰니까 그 밤에 피곤했던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진짜 이렇게 숨었다가 깜빡 졸았거든요. 졸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엄마 하고 막 달려갔는데 달려가다가 그 멧돼지 잡는 이런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를 막 나오려고 하는데 마음은 급하니까 막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올라와가지고 계속 갔는데 없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한참 달려서 가다가 내가 이렇게 빨리 왔는데도 없는 거면 잡힌 거다. 왜냐면 엄마가 차사고 당해서 잘 걷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 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걷다가 새벽에 한 지점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 날이 밝더라고요. 날이 밝았는데 갑자기 막 경찰들의 마을 주민이 막 산을 포위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가족이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나무를 되게 잘 타거든요. 나무 위로 올라가가 제일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나무 가지를 그 꺾어서 이렇게 발 밑에 뒀어요.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면 못 보게 놓고 이렇게 앉아서 봤거든요. 막 군인들이랑 마을 주민이 이렇게 수색하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와서 들었는데 마을 주민이랑 군인들이랑 몇백명을 풀어서 저를 찾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 그때 나는 오늘 저녁까지 기다려보고 아 부모님이 여기에 안 나타나면 난 혼자 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배낭에 아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밤이 되길 기다렸다. 그 다음부터 저 혼자 걷기 시작했죠. 근데 지도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걸어 내려가는데 아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밤에 가다 보니까 그냥 까맣잖아요. 걸어가다가 밤인데 담뱃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경비대인 줄 알고 막 달렸는데 갑자기 막 여러 개, 막 네 개, 다섯 개 막 이렇게 담뱃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반딧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그런 반딧불이 너무 이렇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제가 한 일주일을 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마시러 이렇게 골짜기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꿀맛 같은 거예요. 아, 내 생에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다 하고 다 마시고 눈을 딱 떴는데 소똥이 그 위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소똥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뭐 어떡해요. 죽을 고생을 하고 가고 있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가다가 밤에는 그 나무잎 있잖아요. 땅을 이렇게 좀 파고 나무잎 넣고, 나무잎을 모아다가 넣고, 나무잎을 막 이렇게 나무잎을 덮고 자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걷다가 새벽에 조금 자다가 또 걷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제 좀 걸어야지 하고 가는데 길, 그 옛만 길마다 그 경비대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갔더니 경비대가 밥을 이렇게 군인들이 밥을 지어놓고 저기 그 밑에 산 밑에 내려가가지고 뭐 세수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그 군인들 보면 이렇게 밥통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끼워가지고 매달아가지고 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놓고 그밥한 거를 꺼내서 푹 옷에 담고 그걸 다시 뚜껑 닫아서 이렇게 걸어놓고 그 밥을 들고 죽으라 하고 달렸어요. 그리고 저는 달려서 그 옆에 길 옆에 딱 이렇게 풀숲에 들어가서 그걸 막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있다가 군인들이 골짜기 물에서 세수랑 다 하고 올라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막 이러면서 지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누가 내 밥을 훔쳐, 우리 밥을 훔쳐갔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먹고 다시 또 슬금슬금 걸어갔죠. 진짜 가다가 큰 강을 또 만났어요. 또 만났는데 거기에는 다리가 있더라고요. 낮에는 못 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리만 건너면 예, 나머지 가는 길은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큰 다리를 넘으려고 밤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정말 경비대가 이렇게 여기가 다리잖아요. 여기가 다리면 이쯤 떨어져 가지고 초소가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불 피워놓고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앞은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군인 뒤쪽으로 살금살금 가는데, 그러니까 옷을 다 벗었어요. 예. 그 안에 얇은 옷만 입고 위에 겉옷은 다 벗어서 가방에 넣고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날까 봐. 살금살금 기어가는데 정말 군인이 이렇게 손을 뻗으면 제가 잡혀요. 예. 여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살금살금 지나가가지고 그 다리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다리를 건넜죠.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막 달리는데, 건너기 전에도 초소 있고, 건넌 후에도 초소가 있는데, 그 후에 초소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막 가다가, 빵! 맞았는데, 그 차단봉에 맞은 거예요. 전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쓰러질 수가 없는, 이게 딱 너무 뒤로 넘어졌는데,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개들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쭈라고 달린 거예요. 개들이 막 따라오더라고요. 으아! 하고 달리는데. 근데 개가 진짜 여러 마리가 따라왔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일이, 개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때 제가 초능력이 있나. 아, 정말. 개들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막 따라왔는데, 분명. 근데 저는 달리다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옆으로 팍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일어났죠. 근데 일어났는데 제가 그 당시 그 배낭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만 있었냐면요. 화장품만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하도 못생겼다 해가지고 예뻐져야지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막 스킨 로션 이런 거를 메고 온 거예요. 주먹 가방에는 그 화장품밖에 없으니까 진짜 한막 일주일 이상 열을 막 거의 굶으면서 바나나 나무 밑에서 바나나가 너무 높으니까 딸수 없잖아요. 그거 보고 쳐다보면서 운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막 뱀이나 아니면 산짐승이 나타나면 막 잡아먹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막 가다가 이 계곡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 가서 물도 마시고 좀 먹을 게 있나 봐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10살 꼬마들이 한 3, 4명이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물을 마시다 봤더니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을 들고 그 고기가 돌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돌을 팍 내려쳤어요. 그랬더니 그 돌밑에 있던 고기가 기절해가지고 휙 이렇게 해서 물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 잡아가지고 막 씹어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미애마 꼬마들이 보더니만 그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막 산속에서 새까만 여자가 머리 이렇게 막 산발이 되고 내려와가지고 그
고기를 돌로 탁 쳐서 잡더니만 그걸 막 생걸로 씹어 먹으니까 미얀마 애들 보기에도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고기를 계속 잡아서 먹었죠. 센걸막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났는데 너무 소금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이게 짠 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제 팔을 핥아봤어요. 근데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소금이 먹고 싶어서 제 팔을 이렇게 막 핥아먹었었거든요. 어디로 갔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산 속에서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오두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여자분이랑 남자분이 살고 있는데 양이랑 소를 방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는 집은 따로 있는데 거기는 오두막이고 산 위에. 그래서 저를 보더니 저를 제가 막 먹을 거 이렇게 막손 열을 굶었다 먹을 거 달라 막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했거든요. 그때 먹을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거 하나 먹고 하룻밤 자고 그 여자분이랑 남자분이 저를 자기 그 민족 마을로 데려가는데 그 민족 마을이 제가 기억하기에 라호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가지고 그 제가 중국어를 하니까 마을의 촌장의 딸의 사위가 중국인이었어요.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데 중국 분한테 얘기했죠. 아, 나는 한국 사람이고 저기 태국에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그랬더니 이 썩을 놈이 와이프가 애를 셋을 낳는데 셋째가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됐는데 저보고 자기는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때 아 이게 이상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 그 집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온그 미얀마 그 부부랑 그 남자분이랑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녁에. 그랬더니 그중에 한명 아저씨가 중국어 하는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보고 빨리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니까 저 촌장의 그 사위가 너를 저기 벌목하는 데 가가지고 팔려고 한다. 그 벌목하는 그 산골에 사내는 남자들밖에 없다. 그래서 너를 팔아서 그 돈을 우리 나눠 갖자고 얘기했대요. 그 썩을놈이. 근데 저는 그때 살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기력이 없었어요. 도망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지 하다가 아 일단 여기서 하루 이틀 자면서 좀 먹을 거 먹고 체력을 회복하고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많았죠. 근데 그 중국놈이 글쎄 지금 와이프가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친절하게 막 잘해주면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 후에 떠나자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 사랑 안 한다고 이 망할 놈이.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하고 그날 밤에 제가 자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가방을 꼭 안고 있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그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팼잖아요. 그 패는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끼 자루가 이렇게 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이 도끼를 챙겨야겠다. 근데 그게 도끼가 배낭에 들어가려면 도끼 자루를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요. 하나, 이렇게 자르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살아야 된다. 내가 가다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 미얀마 감옥에 잡혀서 몇 년을 썩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 자루를 요만큼, 도끼 자루를 요만하게 잘랐어요. 그래서 그걸 자르면서 내가 얘가 오토바이 타고 저를 데리고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서 얘를 내려쳐가지고 쓰러진다면 오토바이를 뺏어서 도망가는 방법이랑 아니면 얘가 뭐 어디 잠깐 쉴때 도망가는 방법이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아, 진짜, 이게 진짜 솔직히 그때는 아, 내가 얘가 진짜 나를 정말 팔려고 하면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죽을 수 없다. 부모님이 잡혀 있는데 난 살아서 꼭 태국까지 가야 된다면서 도끼자를 잘랐죠. 그래서 도끼를 배낭에 딱 놓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때가 마침 설이어가지고 그 민족 마을에서 막 이렇게 행사가 있었어요. 춤도 추고 저녁에. 거길 나갔죠. 나갔는데 누가 봐도 저는 그 미얀마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위에 티에 청바지에 이렇게 운동화를 딱 신고 머리를 묶었잖아요. 그 미얀마 여자들은 청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기 필리핀 유학 갔다가 온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미얀마 시내에서 좀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 아들이 저를 보더니 너 어디서 왔냐고 영어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얘기를 했죠. 아 부모님이 그 태국 뭐야 태국에 있어서 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아니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면서 그 많은 초소를 어떻게 건너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으로 갔죠. 가가지고
나이 사람들이랑, 이 사람이랑 떠날 거다니까. 이 중국 사이놈이 막 급해가지면서, 아니야, 나 오늘 떠날 수 있어. 오늘 너랑 떠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이놈 자식이.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괜찮아. 너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는 이 유학생 이분이랑 이 부모님이 나 도와준다고 하니까 나 갈게 했더니, 솔직히 그 촌장보다는 이 유학생 부모님이 더 높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중국 놈이. 그 아쉬운, 그 개걸스러운, 그 음란한 눈빛. 아, 그냥 한대 치고 싶었지만, 제가, 그래, 잘 있어. 이러고 저는 유학생이랑 유학생 부모님을 따라 그 미얀마 경농인가 그 시내로 갔어요. 갔더니 그 부모님이 저한테 새옷 추리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분들이 저를 태국 변방 따칠리까지 데려다 줬어요. 네, 가면서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고아원에 가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순수했어요, 미얀마는. 막 애들을 한 집에 그냥 생긴 대로 낳다 보니까 막 12명 정도 되고요. 애들이 막 이렇게 종을 치면 놀다가도 막 집에 가가지고 그 종소리 듣고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애들이 자기네 집 종소리를 알아요. 근데 종이 무슨 이렇게 만든 종이 아니라 막 이런 그릇 같은 거 달아놓고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네 보고, 야, 너는 왜 애들이 밥 먹으러 갔는데 안 가니? 하니까, 아, 저 우리 집 종이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따칠이라는 데 갔잖아요. 진짜 다리 하나만 건너면 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국 전화기가 됐어요. 근데 저를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중국 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중국어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국 목사님한테, 아, 나는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중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니까 한국 교회 후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기서 그냥 이렇게 통역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가야 된다, 이랬더니, 네가 한국 사람이란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태국 변방이, 태국 그 국경지대니까 태국 전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 대사관에 전화해가지고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114 같은 데 전화해가지고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랑 연결됐어요. 그래서 저를 바꾸라고 했죠. 바꿨더니, 이분들이 한국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자고요. 지금 18살이고, 오다가 부모님이랑 헤어졌는데, 저 지금 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아, 너가 한국 사람이란 걸 증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한국에서 그 아저씨 동네에 사는 애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면서 꼭, 성공해서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그래서 전화를 바꿔줬더니 대사관 서기관님이, 아, 얘는 한국 사람이라고 제발 좀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중국 그 목사님이 저를 그 어느 다리를 건너가라 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제가 그 다리를 건너서 태국을 도착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부터는 혼자 또 태국 북경에서 그 방콕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갔냐면요, 고속버스로 갔어요. 갔더니 막 출발려 하는 방콕이라고 써 있는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 한창 짐을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짐그 버스 밑에 옆에 양옆에 이렇게 밑에 짐을 넣잖아요. 그 안으로 짐칸으로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진짜 매연이 나면 코를 막고, 아, 나는 진짜 여기서 내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버텼어요. 가다가 서니까 막 군인들이 올라가가지고 뭐 신분증 검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짐칸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방콕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짐을 다 꺼내더라고요. 거기서 확 나왔죠. 나왔더니 사람들이 으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짐칸에서 여자 시커먼 애가 확 나오니까. 그래서 막 달렸죠. 달려가가지고 택시를 탔죠. 그리고, 아, 코리안 엠버시로 가달라고. 네, 한국 대사관으로 가달라고. 그 택시 기사한테 막 손짓 발짓 했더니 저를 한국 대사관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 정문에서 이렇게 문을 눌렀죠. 띵동하고 눌러서 탈북자인데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전에 택시비를 좀 내달라고 했더니 거기 서기관님이 나와서 택시비를 내주고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정말 고생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디서 헤어졌냐 해서 제 머리엔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헤어졌다고 지도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서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아, 그 미얀마 한국 대사관에 팩스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사관 서기관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도를 아냐고 하는 거예요. 제 머리에는 지도가 아예 딱 박혔어요. 박히고
저는 그 북두칠성을 보면 동남쪽으로 계속 걸은 거예요. 태국 쪽으로. 그래서 아, 난 지도를 잘 안다.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저보다 좀 나이 많은 여자분이 들어오시더니 저보고 할머니 된장찌개 드실래요? 아니면 죽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이렇게 주변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할머니 이러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한달 이상을 막 산속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두 달인가 고생했잖아요. 머리가 다 빠지고 얼굴이 새까맣고 살이 다 빠져가지고 가족이 내려앉은 거예요. 진짜 누가 봐도 70 먹은 시골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죽을 먹고 그 탈북자들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쪽으로 저를 데려갔거든요. 데려갔는데 탈북자들도 막, 어머, 야, 또 왔대, 또 왔대. 그러니까 여자야, 남자야. 그러니까, 이번엔 한60 먹은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예뻐져야겠다. 정말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저희를 도와주시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따님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저를 보시더니,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와, 18살에 할머니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몸무게가 38kg? 이렇게. 제가 키가 164거든요. 몸무게가 38kg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이렇게 마련해진 집에서 이렇게 좀 쉬면서 이렇게 체력을 회복했죠. 회복하는데, 거기에 있는 한인분들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걸어온 그 탈북자 여자애는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이렇게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했거든요. 다른 탈북자분들은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와가지고 한국에 오면 정착금을 받으면 거기서 그 브로커 비용을 내줘야 돼요. 근데 저희 식구는 제가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착금을 받으면 누구 줄 일은 없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오신 분들은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인도하고 인솔하고 뭐 차도 타고 오더 타고 이렇게 좀 고생은 했지만 저보다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태국에 도착해서 제 기억에는 한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마음은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부모님만 찾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부모님을 찾았어요.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얀마는 그 내전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산속으로 막 다닐 때막 군인들이 총 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은 저보다 한 1년 먼저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무사히 제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부모님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고 한 10개월 후에 그 국정원으로 이렇게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한국으로 가가지고 뭐 국정원 그리고 하나원을 예, 뭐야 교육을 받고 나서 2002년도에 사회에 나오게 됐어요. 예, 근데 제가 미얀마 산속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외로움이었어요.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중얼 거리는데 지금도 그 버릇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아 내가 그거는 먼저 하고 이건 어떻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러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 산속에 있을 때 진짜 아 이제 더 이상 못 걷겠구나 하면서 누워서 삶을 포기했을 때 갑자기 너무 서글픈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서 남자 손한 번도 못 잡아보고 키스 한 번도 못 해보고 이렇게 산속에서 죽냐 이러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하늘에 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며 이렇게 산속에서 죽일 거였으면 그 바다에서 빠져 죽게 만들지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냐면서 막 화를 냈어요. 남자 손한 번도 못 잡아보고 키스 한 번도 못 해보고 나는 가요 간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정말 하늘에서 들었는지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신랑을 만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을 와가지고 뭐 검정고시도 보고 학교도 가고 했잖아요.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저희가 목표가 생겼고 또 이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목표가 생겨서 와가지고 이렇게
인생의 기회를 잡아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탈북 스토리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제가 이제부터는 한국 생활, 그리고 또 호주 생활, 가끔 뭐 북한에서도 있었던 에피소드.